자,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에 대해서 할게요.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는 특별한 뭐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조직 구조나 조직 관리적 관점에서 특별하게 어느 한 부분에 속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책임운영기관은 기존의 조직 구조적인 측면이나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좀 더 독특하기 때문에 특수 형태라고 넣어놨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세웠는데 정책 결정 기능과 사업적이고 집행적 기능을 구분해서 다시 무슨 기능을요? 이거 시험에 가끔 나왔죠. 사업 기능, 집행 기능을 책임운영기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기존의 정부 조직인데요. 이 부분을 떼내서 우리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한번 해봐라. 마치 이제 정부 내에서 기업과 같이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존에 이제 정부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직원들도 여전히 공무원이고요. 이렇게 책임 운영기관이 돼도 여전히 공무원입니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기존 체제하에서는 여기 장관이 임명했다라면 이제는 여기 책임 운영기관이 되고 나서는 스스로 개방형 임용을 통해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장관 우리 이제 하고 기관장, 여기서 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죠. 책임운영기관장이 서로 성과계획을 체결한 다음에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하게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무장관이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총관리하는 부처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합관리한다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다시 녹이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 관광, 체육부, 옛날에는 문화관광 체육부 밑에 국립중앙극장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책임 운영기관화 했습니다. 책임 운영기관화 했고, 요 기관장을 이제 개방형으로 뽑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우리가 이제 주무장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앙행정기관이죠. 그럼 이제 국립중앙극장의 장을 우리가 기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 두 사이에 제가 한번 자율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과급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 국립중앙극장은 책임운영기관이지만 여전히 문화관광체육부, 중앙행정기관 또는 주무장관 밑에 있으니까 요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권도 여기 주무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 회계도 여전히 주무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일부를 위임해 줄 수는 있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종류는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는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형은 일반회계 중요합니다. 기업형은 자체 수입이 2분의 1 이상이 되면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으니까 기업 특별 회계로 운영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책임 운영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 놓은 게 중요하고, 국립중앙극장은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일반핵입니다. 일반핵에 역으로 얘기하면 위에 걸 우리가 유출해 볼 경우 유출을 해 본다면 일반핵으로 운영하는 요것은 우리 방금 위에 봤던 것처럼 행정형이 되겠죠. 행정형이 되겠고 여기는 기업 특별핵으로 운영하니까 우리 기업형이 되겠습니다. 어우 계속 고개 들고 있으니까 아프네요. 기업형입니다. 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율성이죠. 됐습니다. 책임운영기관 기본 운영 규정이라 그러거든요. 자, 총정원은 대통령령, 계급별 정원은 부령, 직급별 정원은 기본 운영 규정입니다. 일체 임용권은 누가 가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는데 그걸 일부를 기관장이라고 얘기하면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니까 이것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아시겠죠?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설치 요구만 할 수 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어떤 존립이라든지 평가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치했으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기업 법상은 넘어가고요. 최근에는 우리 공공기관이 공문법 체제에서 공공기관의 시험이 많이 나오죠.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 운영법입니다. 06년에 제정됐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공공기관은요. 크게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으로 나눠요.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나누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이 뭐였어요? 시준기비였죠. 조금 제가 자세가 불편해서 조금 안정적인 자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준기비였습니다. 시준기비. 좀 건방져 보이고 그러지는 않죠.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그렇습니다.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으로 나누고요. 시장형은 요 엔드입니다. 자체 수입이 85% 플러스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것은 시장형이고 준시장형은 디아더스입니다.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들을 우리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이 2조 원 이상이니까 엄청 큰 겁니다. 가스공사, 한전, 에너지 기업들, 항만, 그리고 우리 이제 공항이나 항만들 있죠. 수력원자료, 광물자원, 석유공사, 항만, 국제, 부산, 인천, 한전. 대충 보니까 좀 돈이 많은 것 같죠, 그죠? 자, 기금 관리형은 좀 보면 여러분, 우리 기금이란 단어가 좀 연상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거 재밌죠. 영화진흥기금 있는데, 그 기금을 관리하는 게 영화진흥위원회인데요. 기금관리형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언론, 무역보험공사,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은 기금관리형이지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금관리형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도 기금관리형이 아닌 애들을 다 말하고요. 한국연구재단, 특이하죠. 농어촌공사는 여러분 왠지 공기업 같지만 공기업이 아닙니다. 가스공사는 시장형이지만 가스안전공사는 위탁집행이고 전력, 한전은 시장형이지만 전력거래소는 위탁 집행입니다.
요게 책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사회 보장성 기금 같지만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은 공원법에서 공기업하고 준정보 기관을 제외한 애들입니다. 적용받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공기업하고 준정보 기관이 있습니다. 공기업 이사회 의장은 선임 비상임 이사,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임명된 비상임 이사입니다. 다시 이사장의 기관장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 요게 그 당시 바뀐 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시장형 공기업 첨부와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은 선임 비상임 이사가 이사의 의장이에요. 이사장에 대한 기관장 해임 건의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준시장형 공기업 이사의 의장이 기관장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사의 의장이 기관장인데 이사의 의장이 기관장 해임 건의권, 자기가 자기를 해임 건의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정부기관은 모두는, 그죠? 이사의 의장은 선임 비상임 이사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만 중요하죠. 시장형 공기업 전부와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준시장 공기업의 이사의 의장은 먼저 임명된 비상임 이사라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이사회 의장이 기관장이니까 기관장 해임 건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공기업의 모든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준정부기관은 주무장관입니다. 상임이사는 모두 다 기관장이 임명해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비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이 비상임이사가 중에서 먼저 임명된 비상임이사가 기관장 해임 건의권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이사의 견제 기능이 강조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감사는 요 선임 비상임 이사를 임명하는 요기가 필수사항. 다시 뭐라고요? 감사위원회는 필수지만 준시장형 공기업은 임의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머리가 계속 쳐다보니까 그죠?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하고 모든 시장형 공기업의 통제를 강화한 거죠. 그죠? 여기서 감사위원회도 필수사항이고 선임 비상임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고요.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 강화와 우리 시장형 공기업 첨부와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을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공기업의 어떤 방식보다는 우리 공기업을 민영화, 민관화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 실패 이후의 일반적인 흐름이죠. 정부 실패 이후의 일반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죠. 수단하고 주체가 있습니다. 공공 사적 부분이 있고요. 권력, 시장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부분이 권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일반 행정이라고 하고요. 공공이 규제나 강제력을 행사해서 사적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민간이 주로 이제 대신 공급하는 거죠. 자면, 바보, 개, 규, 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내용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부분이 시장 방식을 쓰는 것은 책임 경영 강화하는 것이고, 민간에게 아예 맡기는 것은 민영화죠. 됐습니다.
에마뉴엘 사바스는 arrangement는 결정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arrangement는 provide라고 얘기하는데 공공 서비스를 결정할 것. 그리고 produce는 집행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결정, arrangement를 공공이 결정해서 공공이 생산할 수도 있죠. 민간이 결정하고 공공이 결정할 수도 있고, 공공이 결정하는데 민간이, 광의의 민간이 타겠죠. 민간이 실질적인 결정을 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것, 바우처나 자원봉사 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양한 민간화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이탁은 민간이 생산을 하고요, 정부가 생산기업에게 현물을 주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방식을 하는 거죠. 면허는 구역이 중요합니다. 택시면허, 버스면허는 구역이 중요하죠. 고객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사업구역이 있어요. 보조금은 생산자한테 주는 거고요. 바우처는 국민한테 주는 거죠. 자원봉사는 보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실비는 가능하죠. 자원봉사하러 왔는데 교통비나 도시락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비는 가능하다는 것이고, 외부민영화나 내부민영화는 넘어가시고, 민간 위탁 방금 봤던 거니까 넘어가시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바우처죠. 바우처는 구매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재분배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면 명시적 바우처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묵시적 바우처죠. 명시적 바우처는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그러나 묵시적 바우처는 모니터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급기관에게 정부가 사후에 비용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바우처 이용자가 이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명시적 바우처는 종이를 내거나 전자바우처로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결제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 이용하는지 알 수 있지만, 묵시적 바우처는 다 쓰고 나서 나중에 공급기관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환급형 바우처도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바우처는 좌파와 우파가 모두 좋아한다 그러죠. 형평성 측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먼저 설정되고 점차 지급 범위가 올라가겠죠. 육아 바우처와 같이. 근데 바우처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장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자들한테도 좋아 찬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모두 좋아한다는 것이고, 자, 살라몬의 정책 수단인데요, 직접성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죠. 요즘 가끔 시험 노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직접성이 낮은 것은 바우처 기본 보정해 주는 거, 보조금, 손해책임, 중간 정도는 이제 민간 위탁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우처가 가장 높은 거, 정부가 직접 공적보험, 대부 경제규제, 정부 제공 직접 하죠.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강제성은 선택권입니다. 경제규제나 사회규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준수해야 되니까 선택권이 없죠. 근데 정부 제공은 내일 비 온다 그래서, 비 안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산 들고 나가도 여러분 마음이니까 이것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는 민간 위탁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요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와 공기업,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직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